와, 이거 엄청난데? 여기 화성 행궁이고요. 야, 뼈 광장을 엄청나게 조성을 해놨어. 야, 한 10년 전에 온 것 같은데. 그때 막 여기 복원하고 막 지금도 복원 중에 있어요. 아, 대단한데? 가서 보죠. 와, 화성 행궁 야간 개장. 뭐야, 사람을 해놨어. 야, 그러니까 여기는 행궁이죠. 행궁. 행궁은 뭐냐면 왕이 왕의 별장. 남한산성도 행궁이 있고요. 남한산성은 도망을 많이 가서 행궁이 있나? 이 화성은 이 정조가 자기 아빠가 저 윤건능에 있잖아요. 윤건능에 있어가지고 거기 오려면 어디가 자야 되잖아. 어? 여기 정도면 좋다 해서 배우 도시로 지은 거예요. 배우 도시로. 아, 그러면서 여기다 행궁을 짓고, 이게 사실은 자기 아빠를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왕이 아니잖아. 그래서 왕으로 모시려고 하면은 영조가 왕으로 하면은 이거 나의 유지를 거스르는 거다 해서 구테타, 노론의 구테타 빌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못해. 결국은 영조, 결국은 정조 죽을 때까지 못해요. 이게 그럼 나중에 이제 사도세자 왕이, 사도세자 능이 어떻게 이제 능이 되느냐 하면은 고종이에요. 고종. 지가 황제했잖아. 황제. 황제 하니까 자동으로 자기 위에 사람들을 다 이제 황제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가 되는 거야. 이야, 신기해요. 여기 또 정조가 자기 엄마 혜경궁 홍씨한테 절하는 그런 거겠죠? 아, 이났네. 혜경궁 홍씨 많이 늙었네. 아, 혜경궁 홍씨. 아이씨. 가정폭력의 희생자. 바둑판 맞았어요. 아, 정조. 아, 우울해, 얼굴이. 얼굴이 우울해. 이야, 야, 잘 해놨죠? 이야, 뭐, 잔치는 어떻게 했냐? 이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의계로 다 그려놨어요? 대단했어. 이거 행차하는 거, 별도로 비용 뽑아가지고, 별도 비용으로 사용을 했어. 그리고 또 얼마 썼는지까지 다 기록을 했어. 참, 저 조선은 보면은 어떻게 기록에 무슨 의료제가 좀 있어. 그래서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정조는 원래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나이가 70대는 해에 여기 내려와서 이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여기 내려와서 상왕하려고 그랬어. 상왕. 상왕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사도세자를 이제 왕위에 올리는 거,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 아시다시피, 병 걸려서 15일 만에 죽잖아요? 그게 1800년 5월 달인데, 이게 그 집안 내력이 있어요. 그 이성계 집안에, 그러니까 이시왕조에, 그 보면 계속 선대부터 종기 때문에, 종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아팠다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지금 따지고 보면은 뭐 웃기는 거죠. 뭐 간단하게 종기 났으면 외과 치료로 짜내고 그러면 그러고 이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종기가 두 종류거든요. 이게 그 모낭충, 그러니까 모낭이 있잖아요. 모낭. 보통 종기가 그 털난데 있죠. 털난데 그 사이로 해서 털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서 균이 들어가가지고, 뭐, 포도상국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코에 재채기 할 때 막 나와요. 그런 것들. 그것도 이제 그 몸에 들어가면은 염증을 발생시켜요. 그 종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보통 옛날에 왕들 보면 코수염 기르잖아. 재채기 같은 거 할 때 코수염에 그 균이 묻는 거야. 균이 묻었는데 그거 아주 손을 이렇게 어음 하고 만지잖아. 그거 만지고 하면서, 오, 야, 여기 좋네. 만지고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입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막 붓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종기가 생기는 거야. 아, 원래 이제 잘만 씻으면 돼. 잘만 씻고 지금처럼
매일매일 샤워하고 그런 저기는 거의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다래끼라고 그래서 눈에 눈병 걸린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많이 걸렸었고 그거는 안 닦아가지고 안 닦은 상태로 눈을 비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야, 종기. 근데 이게 왕이 그런 거 치료를 안 하면 죽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확인된 항생제가 없었으니까 항생제 지금처럼 뭐 항생제 느끼면 마이싱 먹으면 되지.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나 없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온천 같은 데 가자. 온천 같은 데 가면은 열이 올라서 더 안 좋아. 짜내야 돼. 근데 짜내서 되는 게 있고 짜내서 안 되는 게 있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되니까 도굴도굴로 한다고 그래서 연운방 치료를 해요. 연운방 치료. 연운방 치료는 뭐냐면은 그 약재를 태워가지고 연기를 쓰여가지고 마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정명주사 있잖아요. 뭐 부적 쓰는 정명주사가 수은 들어있거든요. 수은? 그 옛날에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부적을 그 어디야 화장실 같은 데서 혼자 태우잖아. 시간 지나면 그 태우다가 그거에 수은 중독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래. 심각한 거죠. 아, 그 정도로 위험한 건데 수은이. 근데 그걸 갖다가 치료법으로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야, 멋인데? 아, 멋있죠? 그런 걸 갖다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좀 좋아졌다는 거지. 근데 그게 중독 걸리면은 그냥 0.2g인가만 들어와도 훅 죽어요. 수은 되게 위험한 거야, 중구속. 이야. 근데, 결국 15일 만에 죽잖아, 15일 만에. 아. 오, 정재 어제는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래. 어제는 모셨다네, 여기다가. 이야. 아, 가서 볼까요? 있나? 어제는 그려놨겠네, 그럼? 와, 진짜 있네? 와. 오. 잘생겼어. 잘생기고 똑똑해. 오, 요, 뭐야. 어가도 있네. 오, 대단한데? 야, 멋있죠? 와, 이쪽으로 또 뭐 있나 볼까? 부속 건물들도 다 해놓고, 이 뒤쪽으로도 그렇고, 저 뒤쪽으로도 그렇고, 다 지금 복원 중에 있어요? 이 뒤에 부속 건물들이 옛날에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수원이 이제 도시개발 되면서 막 들어서가지고, 다 이제 막 집 들어서고, 막 고깃집 들어서고, 막 그랬었어. 팔달문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와, 이거 멋있다, 그게. 오, 되게 시원해. 아, 그래서 그 연운방 치료를 하다 보니까 15일 만에 죽는단 말이야, 15일 만에. 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49세. 50이 안 됐어. 야, 어떻게 꽥 하고 죽어, 일찍. 아, 정조 대왕까지는 뭐,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다 못하고, 아,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상황해서, 나머지 좀 해서 잘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정조 시대에, 이미 영조 시대는 노론이 뭐 다 휩쓸었고, 정조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론이, 지금 식으로 우리 식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인가? 국민의힘이 보수 정권이 300석에 한 270석, 280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청와대라든지 뭐 비서진 뭐 이런 다 노론이야. 그런 상황이야. 그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뭐 정치가 되나. 그러니까 계속 그 독살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노론의 반대 세력을 이제 서인 등용법, 서자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덕분에 많이 개혁군주로서 노력을 했는데, 오, 뭐야? 와, 전통 화장실에 제사 지낼 때 건물이네. 이야, 정재의 오진을 서울로 옮긴 후에. 아, 풍화당 어른들에게, 야, 경로당 했대, 경로당. 경로당 썼대. 어제 옮겼기 때문에. 와.
아, 일로 가볼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같이 뭐 도와줘야지. 또 같이 정치를 하는데 청와대 참모관, 뭐 비서진들, 뭐 장관, 차관 전부 다 노루냐? 전부 다 국민의힘이야. 그러면 힘을 써 못 써. 쓸 수가 없는 거지. 아, 장애명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힘을 가지고 하겠다 막 그랬던 건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뭐 나이 이제 꿈을 펼칠 때가 됐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독살이냐 아니냐 그 뭐야 누구야 정약용은 그 여의당 전서는 이제 자기가 쓴 책의 전체 중에 하나예요. 거기 여의당 전서 모음집에 전에 썼던 책에 심한지가 죽였다. 심한지는 그 당시 좌회정이었는데 심한지가 심인이라는 자기 친척을 어의 대신에 들여가지고 연음방 치료를 한단 말이야. 그 덕분에 가는 거야. 아뭐 이게 그걸로 확 보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뭐 경종도 그랬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정조의 시대는 끝나버리고 순조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 또 시대의 악녀인 또 정순왕후 여자 국왕이라고 자기가 자부하는 바로 심한지는 좌회정에서 영의정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정조가 추진했던 그 정책 때 다 원위치시키죠. 장영 해체하고 또 이제 그 등용했던 사람들 다 귀양 보내고 처벌하고 뭐 그런 식으로 싹 3년 만에 싹 없애버려. 싹 원위치 시켜버려.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 그리고 나중에 순조가 결혼할 때 순조 엄마인 혜경궁 홍씨 그 뭐 나쁜 뭐라 그래 하여튼 뭐 그런데 혜경궁 홍씨 패백도 못 받게 정순왕후 진짜 이씨 결국은 거기서부터 완벽하게 조선은 세도 정치로 넘어가고 세도 정치도 뭐 세도 정치라는 게 노론의 일부 집안들이 돌아가면서 안동님 집안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저 조선을 싹 말아 드시는 거지. 이야, 오 좋은데. 와, 오 시원하네. 와, 좋죠. 아, 그렇게 정조의 시대가 끝나고 세도 정치 시대에 가면서 조선은 망국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추진했던 개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고 이 시대를 앞서간 이야기들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그 사람이 했던 이 흔적들, 이 화성 행궁부터 해서 화성 여기까지 뭐 나중에 천도까지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긴 좀 그렇다. 엄청난 거죠. 그랬던 지역이에요. 지금 또 화성에서 이 지역들 다 이제 복원해가지고 행궁들을 더 막 짓고 있거든요. 다 복원하고 있거든요. 아, 나중에 저쪽에 뒤쪽이랑 복원이 더 완료되면은 2022년 12월이 되니까 한 2년 남았네. 2년 후에 다시 한번 와서 다시 또 찍어볼게요. 아, 그래 지금도 좋습니다. 저녁 때 오시면 더 좋아요. 여기 야간 개장하면은 궁궐에 불빛이 이뻐가지고 좋아요.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